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더 확실하게 한번 크게 합시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되지 자꾸 예수 믿으라고 옆에 집적거리고 뭐 살게 구느냐라는 얘기들을 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가만히 두면 되지,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왜 자꾸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정말로 짜증날 정도로 예수 믿으라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왜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는 똑같이 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또 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들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참 저 먼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편안한 대한민국 놔두고 그 먼 오지에 가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봤었을 적에는 고생인데 전혀 본인들은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오늘 이 땅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참 이제는 잘 산다고. 나가보면은 대한민국 하면은 전부 이제는 한국말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축복된 나라인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슈바이처라는 분들, 리빙스톤이라는 분들, 특히 또 한국에 초창기에 복음 들고 와서 성경 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 이후에 그 잘 사는 미국에서 미국 생활 그거 놔두고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든지 아펜젤라라는 이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130년 전에 그 모사는 이 땅에 뭐 때문에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느냐 예수 믿으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130년 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와서 하는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닌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오늘 기도 내용에 보면은 언두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한 첫 선교사가 교회사의 언두두 목사님이고 아펜젤라 목사님인데, 저분의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땅이 어둠에 덮였고 조선 사람들이 묶여있는데도 묶여있는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왜 예수 믿으라 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가, 선교 중심으로 교회를 경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복음 가진 자들은 언더우드 목사님 이전에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에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 내용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날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생명 얻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묶였나? 어둠에 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 이처럼 복음이 융성해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언제냐? 복음 들어오고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5000년 동안에 뭔가의 어둠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늘 싸우고 늘 다투고 그러면서 찌들게 가난하고 오히려 그 어둠에 묶인 것이 역사 속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게 또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두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자들은 그 사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가난에 묶여 있어요. 그 가난 배경에 흑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가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어둠에 묶여 있어요. 어둠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귀신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은 무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이상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국에만 그렇느냐? 오늘 또 선교사님 와가지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자기들도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귀신은 일제도 없고 미제도 없고 똑같아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떠나서 어두움에 있으면은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어두운 간데 있으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어둠에 가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저주 흐름 속에 있어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2010년 시대에 21세기 사는데 그들이 일을 안 합니까? 아프리카 가보면은 일을 안 해요. 우리보다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뭔가 잡혀가지고 일에 고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배우면 안 됩니까? 한국만큼 학구열이 높고 한국 어머니들만큼 내 자녀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가르치는데 왜 정신병동은 자꾸 차고 넘치냔 말이에요. 왜 그처럼 대학을 공부시켜놨는데 가이스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살하는 자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학문과 지식과 윤리과 도덕을 가지고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걸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뭐를 체험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에베소 편지를 쓰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그리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인생에 이상한 저주가 자꾸 들어닥쳐요. 나와 상관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고 내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착하게 살려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자꾸 들어닥치느냐?
원죄 문제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상하게 나는 가진 건 많고, 나는 몸은, 육신적인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증거를 대라, 점집. 증거를 대라, 무속인. 증거를 대라, 역술인. 증거를 대라, 지금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계 어느 곳에 곳곳에 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어두움이 인생들을 잡고 있는데, 정사와 건세를 잡고, 때로는 무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13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흑암이 하나하나 꺾이면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특히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지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 쓰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래요.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물론 학교를 통해서 한 것도 많지만은 복음의 빛의 기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5천년 역사에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오늘 기도에 뭐랍니까? 이들은 사랑을 해줘도 왜 사랑하느냐고 화를 내고, 조선 남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화만 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 빠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그곳에도 마술이라든지 그것으로 역술이라든지 인생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몇 가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 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방향 맞춰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흑암 권세 이기는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전도의 비밀이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들 보니까 뭔가 편안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게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교회 가자 그런 거지요. 이제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비밀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날 봤었을 때에 저분 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교회는 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선교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복음 깨달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디옥에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 안디옥의 선교를 통해서 유럽 마게도냐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타락한 교회가 되니까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복음이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130년 전에 우리 땅에 와서
흑암 권세 꺾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온 땅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만민에 깊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알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지요. 교회의 중요성, 빨리 답을 내야 돼요. 교회의 중요성은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겁니다.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요. 선교가 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라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려운 단어들이 본문에 많이 나왔어요. 예정이다, 작정이다, 경륜이다, 섭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주된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끌려왔든지 아니면은 이유 뭐 다른 계획이 때문에 여기에 왔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의 전도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뭔가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공해. 성공이 목표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사단의 장난에 전부 놀아가는 거, 어두움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보고 복음을 안 선교사들이 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고 오늘 우리 나라의 선교사들이 또 피지나 아니면은 통가나 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수 자꾸 미워하느냐? 참 예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선교는 누가 하는가? 선교는 누가 하는가?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가 선교를 합니다. 신학대학 나왔다고 선교하러 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기업가가 됐다 선교하러 가느냐? 아니에요. 복음 아는 자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복음 없는 자는 선교 대상인 것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불신 현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세상 풍습을 쫓는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들, 그게 현장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세상 풍습을 쫓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주, 팔자, 운명에 매 있어요.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요. 결혼해야 되는데 궁합이 나쁘다고 결혼하지 못하는 거,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향 맞춰 이사 가야 돼요.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왕적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필요 없고 사주 팔자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누가 선교하느냐?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아요. 공자 같다, 맹자 같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다, 석가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인. 그런데 그거 말고 나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들 다 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국 가서 선교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일본 가서 선교한다.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바깥에 가도 세네. 그래서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하느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는 못해도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은혜교회에 제가 계획하고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 그대로 중국, 대만, 그 다음에 또 뭐 스페인,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내 욕심 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고 스위스,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적은 것이지요. 누가 선교하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에 우린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고 시작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선교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있습니까? 문화 바꿀 경제가 있고 앞으로 렘넌트 키울 경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키가 뭔가?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그게 선교의 키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결론 나빴어.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전에 택한 바 되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했구나, 복중에 짓기 전에 벌써 알고 나를 택했구나,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아나니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서. 이때 깨달으면은 일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전에는 내 경제를 세상 쪽에다가 막 씁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으면은 그게 아까워요. 복음 깨달으면 그 경제가 어디로 쓰여지지요? 복음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억지로 일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면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은 같지만은 똑같이 일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교회의 경륜이 성교인 것을 알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운동하는 것하고 노동하는 것하고 들리듯이 운동할 때에는 즐거움으로 하고 일하는데 그게 노동이 되어지면은 이거 똑같은 일에도 힘드는 것이 다르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경륜을 성교에 맞췄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폼 재면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교는 누가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헌금을 했고요. 그 전에 또 선교대회 한다고 또 헌금을 했잖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또 저 먼 곳에 선교사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넘침을 아는 자, 7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 누가 선교하느냐?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지금 붙들려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죠. 과학과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된다 해결되지 않아요. 60년대 전에 자살하던 숫자의 비율 숫자 말고 비율 지금 더 잘 살고 지금 더 잘 먹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의 수준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OECD 중에서 제일 자살률 많은 데거든요 한국이란 거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사실은 세계 도서관 어디를 뒤져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박사님한테도 박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밥을 못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는 책이 이 땅에 없어요. 박사가 아니라도 석좌 교수라도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만 인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영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죄예요. 교회 가니까 뭘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누구든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누구 뭐 도둑질 했느냐? 내가 누구하고 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느냐? 저 참말로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자꾸 죄인을 이해가 안 되어져요. 어느 날 그 죄가 무슨 죄냐? 우리를 만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해적선 타고 있는 해적이,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됐어. 그런데 그 안에 질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밤새도록 치료하고 고쳐줬다. 착해요, 나빠요? 착하지요. 얼마나 착한 의사입니까? 명이고 의술 좋은 의사지요. 그 안에서는 훌륭한 의사고, 그 안에서는 의리가 있고, 그 안에서는 착한 일 한 의사예요. 군함에서 보면은 그거는 해적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우리 인생들, 하나님 나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 또 아시나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라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듯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불신자의 배경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데 성도들은 죽으면 평안이 있고, 성도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이 엄청나요. 저는 영적 유산을 보면서요, 정말로 영적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속인 집에 갔잖아요. 영적 유산이 내려가요. 영적 유산이 부모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귀신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도 그게 들어닥치는데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의 목적,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복음전에서 예수 믿으면 그분이 교회가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아프면은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되고요, 성도가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싸운다. 마귀 이중대요. 마귀의 이중대 역할을 자꾸 하는 거. 그게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 손하고 발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손이 발 꼬집이 뜯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성도가 아프면은 함께 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데 그 약속이 전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에 담긴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에 담긴 특별한 축복이 뭔가?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꼭 만남을 주셔요. 그게 사도행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걸 필연성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아, 꼭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만남을 주셔요. 그게 필연적인 만남. 또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연성이에요. 사도행전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놔두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사기꾼이 와가지고, 또 예전에 제가 신학 오니까요,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다단계를 갔다가 쭉 얘기를 해요. 친구인데. 그래서 친구니까 가만히 놔뒀거든요. 또 와서 또 얘기해요. 또 와서 또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앉아라 해가지고는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부인 되시는 분이요, 나 이거 처음 듣는다 하면서 영접해버린 것이죠. 남편은 안 믿어서. 그 이후에 보니까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담긴 특별한 축복이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게 축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선교에 담긴 특별한 축복이 뭔가? 선교 때문에 오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선교 때문에. 그걸 단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기도한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와야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따라가니까 신앙생활이 거꾸로 돼서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개 찾는데도요, 전봇대에 보니까 뽀삐 찾아주면 50만 원이라고 딱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구한데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내가 이 기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선교 경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선교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이후에 끝이 오리라. 반드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막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움직인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출신들,
2000년 전에 그 구제 대상자들, 2000년 전에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유대 종교도 막지 못했고 헬라 철학도 막지 못했고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도 막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럼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 복음의 절대성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 보고 가라 그러셨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막지 못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역의 기준입니다. 사역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역의 기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요, 이방인 살리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은혜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는 것이 기준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역의 동기, 은혜예요. 동기는 은혜 외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라야 그 동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은혜 외에는 안 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게 전부 은혜의, 은혜의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안수 집사된 거 하나님의 은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로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래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에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게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너희를 생각함은 기도의 내용, 제자. 내 기도 속에 제자들이 생각이 나도록.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기도 속에 내 이름이 기억이 되어진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교회 제1회 선교대회 주간인 겁니다. 이번 오늘 주일부터 오는 주일까지 선교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복음화로부터 시작해서 다민족 복음화에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 때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 중에서 어떤 징표를 받아야 되느냐? 선교 1억 시대의 징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선교 1억 시대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민족 복음화하는데 선교 5천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다. 이젠 다민족 선교에 우리 기도 내용 중에 제자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이처럼 귀중한 제자들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생각하면서 선교 1억 시대에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얼마나 그게 아깝습니까?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정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제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쓰게 된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가 누려지는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은혜교회의 경륜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하여 13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증거되면서 흑암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가 또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는 바른 복음을 전한 자가 없어서 고통하는 중에 있는데 누가 선교사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선교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선교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신 귀한 선교사님들 복음 안에서 재충전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로 주님이 잡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